바르게 살기 운동 미추홀구 협의회가 주안 5동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무료 급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은 18일 회원들의 성금을 모아 지역 어르신 500여 명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은 지속적으로 지역 소외 이웃들을 위해 봉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금이나마 따뜻한 정을 나누고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정을 서로 나누면서 더불어 사는 우리 미추홀구가 될 수 있도록 바르게 살기 운동 미추홀구 협의회가 앞장서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할 예정입니다.